여기서 지금 뭐 하나를 발견했거든요? 이 안에 뭐가 계속 있는데요? 와, 깜짝이야! 야, 이거 멧돼지 전 아니야! 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안녕! 뭐 설명드릴 거 없이 촬영하기 전에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. 200km 산행. 그리고 궁금하실 건데 이 총은 여러분 장난감 총이 아니에요. 이제 저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총을 들고 다닌 이유는 토끼라든지 뭐 고라니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네요. 스튜디오로 내려갈게요. 에? 잠시만요, 팬분들. 여기서 지금 뭐 하나를 발견했거든요? 아니, 팬분들, 벌써 밤이 있나요, 밤? 밤 옆에 쥐구멍 있네. 이거는 똑똑하신 분이 쥐구멍에다가 밤가시를 입구에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. 왜냐면 가시에 찔러서 못 돌아다니거든. 제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궁금증 때문에. 여기 있는 구멍이, 야, 뭐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뭐가 계속 있는데요? 야, 이거 멧돼지 전 아니야! 문이 없는데, 여러분? 이거 어떻게 나가야 돼? 나 김흑박. 멧돼지 덫에 갇혔다. 이곳에서 탈출하라. 일단은 여기 위에 지붕은 없어요. 그러면 쉬고 할 거면 이렇게 나가면 되지. 갔다가! 지금 보면은 여기 나가려고 하니까 이 똥꼬 다 찢어지거든요? 알죠, 여러분들? 아, 이거 대충 만든 멧돼지 덫이 아니네. 잠깐만. 이게 이 덫에 연결된 밧줄이잖아. 이거를 내가 스스로 땡기면은 이 위에 있는 나무로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. 에, 팬분들 이거 설치한 사람 바보네, 바보. 이거 땡기면 되는 거 아니야. 나 안 땡긴 거야. 와, 매달려도 꿈쩍을 안 하네.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네요, 여러분들. 제가 오늘은 가벼운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물건들만 챙겼거든요. 마스크, 그 다음에 여기 숟가락, 등산하다가 길 잃을까봐 조명, 그리고 요 재킷. 요 재킷이 무엇이냐, SOS. 한번 보자고요, 생존 키트. 끝났네. 톱이에요. 네, 나무 톱. 쇠톱 아니고요. 요 재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이거 맞는 칼. 벤치도 되네. 이 벤치 안에 이거 철사 끊는 것도 있는데? 잠깐만, 이것도 톱 아니야? 근데 이거 다 죄다 나무톱이고? 이거 아무리 그 쇠톱이 아니고 나무톱이라 그래도 이거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나 이거는 진짜 상상 못했다. 와, 이게 왜 끊어집니까, 여러분들? 그래, 일단은 요새끼 안 된다고 치고. 요새끼 왜 가운데가 철사 끊는 그거거든요? 이거 되면 진짜 빨리 끝난다. 이빨이 벌써 찌그러지는데요? 이 안에 있는 이빨이? 이게 철사가 얇은 거면은 얘가 잘 통할 텐데 얘가 굴방에서 안 통하네. 그래, 여기 칼도 있잖아. 얘 될 리가 없고요. 요 새끼는 진짜 막강이거든요. 요 새끼 바로 한번 긁어볼게요. 이거 소용이 없어요, 지금 내 상황에서. 진짜 뭐 어떻게 나가야 되지? 여기 땅이 얘로 파졌는지 안 파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그래도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한번 땅을 파볼게요. 만약에 이 방법이 된다, 그럼 저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해가 떨어지든 말든 진짜 이거 하나로만 파서 나갑니다, 팬분들. 먼지가 너무 난. 마스크. 나 팬분들 되기는 돼요. 아, 되긴 되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냐고. 가자, 발로 한번 파볼게요. 와, 발이 훨씬 잘 되네. 와. 우와, 좋아 좋아 좋아. 그거를 해야 돼, 여러분들. 뭐를 해야 되냐면 사이즈. 내 사이즈를 줄게요. 내 어깨가 여기 있고 조금 널찍하게 여기까지 까야 되는데. 그리고 여기 밑에 철창도 가시거든요. 여기도 가시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윽박이 어깨 넓이로. 이럴 때는 게이득이네, 어깨가 좁은 게. 아, 나 시가야, 나 배고파. 진짜 여기다 한살 차림. 와, 일부러 강경. 저 돼지 새끼. 나가서 최후의 만찬에 먹을게요, 나가서. 아니, 가시가 어디까지 있는 거냐? 손가락 세 마디 밑에 있네요. 와, 진짜 이게 쇠 손가락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에이, 밀어버려.
와, 손가락 4개가 들어가요, 지금. 내 신체가 손가락 몇 개인지 더 봐야 돼요, 똑똑하게. 와,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, 손가락만이 10개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가시에 살짝 찔리면서 나갈 수 있어요. 가시에 안 찔리는 건 아니고요. 아, 좀 있으면 해 떨어지는데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살아야 한다! 아, 이제는 어두워서 조명 설치했습니다. 손가락 몇 개 들어가나 보다. 와... 엄청 많이 팠는데 그래도 더 파야 돼요. 아씨, 배고프다. 밥을 먹어야지 힘을 쓰지. 씨가 이 개새끼야. 머리 한번 넣어볼게요. 머리에 지금 딱 닿거든요. 이거를 안쪽으로 좀 밀 순 있거든요. 조금만 더 하면 되겠죠? 어쨌거나 더 파긴 해야 되네요. 불굴의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그리고 아까 제가 총이라 그랬는데 총 모형의 장식품입니다. 지팡이입니다, 여러분. 비비탄 못 날라가요. 일단은 여기 이 앞부분, 이 앞부분을 한참 더 까내면은 나갈 수는 있어. 근데 내가 깨추가 커서 아, 못 나갈 것 같은데. 깨추가 이 아시바에 걸리지 않도록 더 많이 깔게요. 와, 바로 앞에 밥. 아, 잠깐만. 나 진짜 병신인가? 총으로 밥 앞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. 오, 좋았어. 아, 제발. 나이스, 밥이다. 잘 먹겠습니다. 나이스. 이게 리얼입니다, 리얼. 허기는 달렸으니까 열심히 더 깔게요. 탈출할 수 있다. 발 조심히 하면은 나가지네요, 제대로. 머리 한번 넣어볼게요. 와, 이제 머리랑 눈이랑 그냥 나가. 와. 저 지금 머리 나왔어요, 여러분.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. 참아. 오빠가 너 내일도 콘텐츠 촬영해야지. 아, 안 나가죠. 다 됐다. 아, 다시 들어갈게요. 저 지금 여기까지 나갔는데 여기가 U자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슴이 올라가면서 완전 찍히고 아파 뒤집어졌네.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조금만 더 까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U자가 된 부분 있죠, 거기를 앞으로 좀 밀면 될 것 같거든요. 기묵박이 할 수 있습니다, 진짜입니다. 웃음기 쫙 빼고 갑니다. 오케이, 많이 나왔고. 드디어. 아, 너 좀만 위로 올라가주면 안 되겠니? 왼팔 나왔습니다, 왼팔. 오른팔 나왔고요. 자, 갑니다. 깨추가 커서 걸렸어요. 잠깐만, 엉덩이 좀 뒤로 뺄게요. 나 진짜. 성공이 눈앞이다, 흑박아. 넌 탈출 진짜 추적 없이 했다. 진짜 성공했습니다. 인간 승리. 기묵박이 멧돼지도 탈출 성공. 나이스! 일단 팬분들 이거 잘 보세요.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예, 바로 들리죠? 이렇게 손쉽게 들 수 있는 이 멧돼지 철창을 저는 진짜 리얼하게 진행했습니다. 이게 바로 프로방송인 마인드 아니겠습니까, 팬분들? 사랑합니다. 오늘의 결론, 철창이랑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준비물들이 다 다르지만 저는 가장 흔한 물품,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생긴 모양으로 오늘 방송을 해봤는데 신발이 최고예요.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나 오늘 진짜 한 건 했어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하다. 진짜 이렇게 사기다니까. 교통선을. 광고 안 들어오나 이거? 진짜 우리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이거는. 인정. 존나 잘한다. 이거 힘든데 신발 빨리 봐. 이거 나와서대로. 그럼 열심히 봐. 왜 그러냐? 완성.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.